자, 성덕춤 3학년 사과 두 번째 본문 설명 계속 들어갈게. 자, 지금 지니하고 데일이 쫓아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쫓아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at the Peruvian booth야. 자, 쫓아 들어가서 보니까, 자, 마리오가 뭐 하고 있었냐면, 방문객들에게 그림들을 보여주고, 또 works of art, 이건 예술 작품이란 뜻이야, 얘들아. works of art, 페루로부터 온그 works of art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show 같은 동사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물이라든지 사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다란 뜻이야. 목적어 두 개치 하는 동사인 거 보이죠? 자, 방문객 중에 한 명이요. points at the panpipe. 팬파이프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I saw you playing the symphonia. 자, 나 봤어. 네가 플레잉 하는 거. 그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각 동사 나오고 있어. 삼포니아 플레잉 하는 거 봤다? Would you play for us? 너좀 해줄래? 우리 우드로 시작하는 그, 질문은 이, 뭐야. 그 부탁. 그쵸? 의문문은 공손한 부탁. Would you? 이거는 해줄 수 있어?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Would you play it? 그 잠포니아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 라고 공손하게 방문객 중에 한 명이 부탁을 하네요. 자, 그랬더니 마리오가 silently, 조용히 pick up the panpipe를 집어들어. 그리고는 plays El Condor Pasa라는 것을 연주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play가. 연주를 합니다. He seems to enjoy himself. 그런데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seems 어떻게 보여? To enjoy himself.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는 이번 우리 그 시험에 문법에서 선생님이 한번 다뤘지만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한 번만 좀 이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복습하면 seems 심스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동사야. 그런데 얘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말을 뒤에다 붙이고 싶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지금처럼 그냥 동사야. 즐기는 것처럼 보이다. 그럴 때는 to 부정사 쓰면 돼. 이렇게. to enjoy. 그지? 근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이렇게는 안 돼.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럴 때는 to 대신에 대 붙이고 문장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말했어. 만약에 이게 enjoy가 아니라 to have enjoyed. 이거는 enjoy의 완료 형태라고 볼수 있죠. 우리 to 부정사에서 배웠던 건데 to 부정사에다가 동사원형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have PP 형태를 붙이잖아. 이거 to 부정사의 과거형이라고 이해하라 그랬어.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to 부정사는 시제가 없어. 근데 왜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에 나오는 심스 기준으로 했을 때 심스가 지금 현재니까 to have enjoy를 쓰면 지금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즐겼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뜻이 되고 지금처럼 to enjoy 그냥 동사원형을 쓸 때는 지금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가 그냥 to 동사원형을 나올 때는 앞에 나온 심스하고 같이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have enjoy를 쓰이지니 그럴 때는 enjoy가 먼저 일어나고 보이는 게 지금이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세한 거는 문법에서 좀더 다뤘으니까 질문 있으면 오늘 질문하세요. 계속 가볼게요. 어쨌든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이제 연주를 끝냈을 때 사람들이 applaud, 박수를 쳤습니다. Dale and Jean go up to Mario. 그래서 Mario한테 얘네들도 감동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거지. 내 친구가 잘하니까. 그래서 올라갔어. Hey, what's you? 야, 너 맞았네. 그랬더니 Oh, hi. 약간 우주저주저하는 표현이죠. Hi, 반갑게 하는 게 아니라. I liked your playing. 나 네가 연주하는 거 너무 좋았어. It was so beautiful. How do you make the sound? 왜 어떻게 make the sound? 그거 소리 내는 거야? 그 악기? 그쵸? And Mario가 teaches Dale하고 진에게 가르쳐 줍니다. Teaches 여기서도 사람이 나오지 얘들아. 그리고 뒤에는 How to play the panpipe 하면은 뭐야?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다라는 거야. 특히나 지금처럼 how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동사 원형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편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how to 동사 원형은 명사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거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장면이 떠오르죠. 친구 두 명에게 이거 하는 걸한 친구가 알려주는 모습이. 자, wow, it's fun. I wanna learn more. 더 배우고 싶다. Me too. Could you teach us more?
떠났어. Teach, 그치? 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줄수 있어? Sure, 물론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본문 끝났고요. 아쉽지만 세 번째 본문 다음 영상에서 설명 들어갈게요.